같이 있을 때는 대표님이라고 부르고요. 어디 뭐 행사나 갈 때는 사장님이라고. 처음에는 제가 30차례가 됐어요. 30차. 제가 30차 됐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가방을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파키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 수백억대 자산가라 불렸던 회장님. 그는 무엇보다 슈퍼카를 사랑했습니다. 뭐 로이스, 틀리, 뭐 모르기니, 파리. 진짜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슈퍼카들 있잖아요. 정말 많을 때는 30대까지 있어요. 슈퍼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난까지 겪었습니다. 슈퍼카를 뭐 한 16대에서 20대가량인가? 여기다 좀 내놓고 아주 자리만 빈데 있으면은 다 꽂아 나갔고요. 이렇게 두 라인 잡아갖고 나요. 왜냐면 이 옆에 차가 이제 문 열면서 부딪힐까봐. 한때 그가 소유했었던 수입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슈퍼카 중에 슈퍼카로 불리는 차였습니다. 회장님은 이 비싼 차를 현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 차 어떻냐고. 네. 보면 정말 상태도 좋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돈 묻지 이제 차 사올 때. 이게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슈퍼카 살 때는 항상 현금으로 많이 샀어요. 현금으로. 제가 계산했으면 70억. 70억 돼요. 70억 넘을 거예요. 넘었으면 넘었지 안 넘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몇 없으세요. 없으신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저런 차들을 저렇게 많은 대수로 소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부회장이자 부회장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으로도 불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 3대3 농구위원회 신회장 수산업 관련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뭐 맨날 만나면 밥 사주고지 술 사주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죠. 정말 비싼 식당에서 밥 먹죠. 그리고 뭐 원하면 룸사롱 가서 술 먹죠. 뭐 그때 하면 그냥 풀코스였으니까. 언론, 정치, 법조계까지 뻗어나간 슈퍼카 회장의 황금 인맥. 그 비밀을 추적합니다. 천억 원대 유산을 물려받고 선박 수십 척을 가졌다는 남자. 포항에서는 몇억 원씩 하는 슈퍼카 여러 대를 바꿔 타며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는데요. 소문의 이 남자,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죠. 바로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주목을 받게 된 건 그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왔는데 그 인사들 가운데 한 종편 언론사의 간판 앵커도 있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뉴스 앵커,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김 씨, 그의 주변에는 유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언제든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큰 꿈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김 씨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 역시 여러 명의 거물급 인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님을 조선호텔에서 뵀었거든요. 이라연, 그 중앙일보. 네, 그분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님도 갔어요, 저희가. 이게 우리한테 줬던 차가. 아, 우리한테 준 차가 이 차예요? 네네. 보셨어요, 근데? 뭐, 많이 봤죠. 유독 김 씨를 자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 서울에서 포항까지? 포항까지.
제일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대표가 엄성서 뱅크다. 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8쪽짜리 발췌본입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분명히 뭐 반대할 수 TV 조선 간판 진행자인 엄성섭 앵커. 거침없는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은 앵커였습니다. 뭐가 있는지 머리를 좀 쪼개가지고 해보려 봤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은 뭐 하나 이런 분들 안 잡고. 기자가 이게 이 기자예요? 이게 완전 쓰레기지 거의. 주로 오시면 어디 가서 놀아요? 일단 밥 먹고요. 네. 네, 2차는 이제 룸주점을 가죠. 저 룸사롱을 갔죠. 항상 그 코스였으니까. 네. 항상 그게 코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셨던 데가 여기죠, 있대요. 여기. 여기랑 네. 여기 위에 가면 또 하나 있거든요. 김 씨와 엄 앵커가 만나면 자주 갔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개로 나눠진 방 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여 종업원이 뜻밖의 주문을 받습니다. 네, 제 아가씨 그 한 시간 넘어도 사무실 자취점 못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들어가요. 7만 원. 이렇게 시간이 7만 원. 이른바 접대 여성이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나온 날은 뭐 10명도 들어올 때도 있고 뭐 5명도 들어올 때도 있고 앉아있으면 이제 아가씨들이 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초이스를 했어요. 어맹커님은 아가씨를 초이스 안 할 때도 있나요? 아니요. 아가씨가 없으면 술 안 먹어요. 심지어는 포항에 이제 룸사롱을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대구까지 새벽에 온 적도 많았어요. 술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도 갔어요. 2차도 많이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호텔까지 저 아가씨랑 같이 2차 비용은 보통 어떻게 줘요?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하룻밤에 보통 300에서 많을 때는 500만 원 제가 이제 술값을 제일 많이 줄 때가 500만 원 정도를 줬었거든요. 불법 성접대를 연결해 준 유흥 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가게 사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는 취재진을 거리낌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자주 찾아왔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와 동행한 인물 중에 엄성섭 앵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엄성섭은 제 가게 알았어요. 안 오셨어요? 네, 제가 밖에서 봤어요. 엄성섭 밖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봤어요. 포항에서? 누나하고 동갑이라고 친구하라고 나도 얼굴 다 알겠더라고. 사장은 엄 앵커와 자주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근데 내가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게 뭐냐 친하게 지내셨나봐요 엄성섭 사람이 통화를 자주 했죠 제가 그냥 진짜 대학 친구 TV에 나오는 친구 그냥 아 진짜 2차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차요? 네. 고등학교는 보시다시피 내가 네. 클럽이었어요 네. 네. 2차도 없는 집 저희 집 하지만 손님들에게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때 좀 지나가고 가면 없어 아가씨가 사장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고 아니 100% 진실 말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경찰도 아닌데 90%만 진실이야 10%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한 10% 정도는 제가 노코멘트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 아까야지 내가 답답하겠어요. 엄성섭 앵커는 김 씨의 렌터카 회사를 방문해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안 나가? 안 나가 왜?
조용하고 이걸로 만나 연습하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어맹커의 방문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에 취임하자 어맹커는 행사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회장 취임 이전과 회장 취임 이후로 나뉠 거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 누가 엄청석을 알아놓으면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알아놓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엄정사업한테 좀 잘해준 거죠. 지난 7월 17일 어맹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요. 오늘 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일각에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해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엄성서 뱅크는 금품 수수는 물론 성접대 의혹에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또 다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포항의 한 기자가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씨가 엄성섭 앵커를 이제 성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항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뭐 접대를 하기 위해서 또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뭐 풀빌라를 잡고 대구의 유흥업소 여자들 네 명을 부르게 되는데. 술을 마시다가 이제 엄성섭 앵커가 이제 자신의 파트너하고 이제 뭐 이제 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룻밤 숙박료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풀빌라. 바로 이곳에서 어맹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시점은 2019년 12월입니다. 해당 풀빌라를 찾아가 김 씨의 방문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신지 해갖고. 좋은데요. 되게 오래전에 왔다고 하셨는데. 참 옛날에. 10년 전이요. 네. 3번이시면 10월 20일 맞죠? 12월 20일. 아. 성접대를 폭로한 제보자 역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뭐 김하고도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뭐 확인을 했다고. 직원들이 전부 다 봤군요. 네, 다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성로비 스캔들. 경찰은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어맹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자신이 하던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엄성섭 앵커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 엄성섭 앵커 출근 안 하는데. 출근 아예 안 하세요? 네, 저희도 서울에 갈 수 있고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전혀 뭐 출근 안 하고 있어요. 어맹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성접대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뉴스 앵커가 정말 성접대까지 받았을까? 취재를 하면서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복수의 목격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진 걸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접대는 한마디로 풀코스였다. 이 증언처럼 온갖 접대를 한 데 들어간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맹커뿐 아니라 김 씨의 접대를 받은 인물들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사실은 김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천억 원대 유산을 받은 자산가라고 소개한 김 씨. 그는 수십 척 배를 가진 선주이자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선동 오징어 사업이란 무엇일까? 구룡포 수협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업 기간에 바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동결실에 얽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오징어를 얼려 보관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두세 배 이득을 본다며 김 씨는 선동 오징어 투자를 권했습니다. 냉금 오징어는 거의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비도 트로 경비도 많이 들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혀요. 냉동 오징어 전성기는 80년대, 90년대. 수산업으로 몇 배씩 돈을 번다. 이거는 사실 현재는 좀 어려운 일이겠네요. 불가능하죠. 현지 어민들에게 김 씨 소유의 배를 묻자 어이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20척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겠는겨. 가능하겠는겨. 안 되지. 안 되겠지. 힘내줄 수 있어야 돼. 김 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춘을 잡는 거야. 아들 사촌이요? 동네 일대실 가면 이게 아마 개 숫자 살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자기 집 때는 개가 이만큼 있다. 또 요 이만큼 있다. 근데 우리 애들 사진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집이 되어놓기에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배다. 내가 지금 상속 받을라 큰다. 이런 얘기 됐답니다. 우리. 수산물 사업을 한다는 김 씨의 공식 직함은 불임물산 대표이사,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산물 관련 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임물산이라고 인근에 있나요? 불임물산. 여기가 불임물산이에요? 해당 주소에 있는 것이라곤 낡고 허름한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계세요. 실체 없는 수산물 업체와 대표 김 씨. 취재 도중 그를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랑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무장에 적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경매물건을 잡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 물건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그 전세 자금이었어요. 그 자기가 무조건 결혼 전까지는 해주겠다. 무조건 수익 나게 해주겠다 해서 제가 1억 800 정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받아가고 뭐 더 필요하다 2000만 원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땡긴 거죠. 살피 미루다가 그게 모두 사기였다는 걸 뒤늦게 네, 알았습니다. 솔직히 회생이나 파산은 몇 달 걸리잖아요. 선생님이 아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저는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팠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다 안 해줬죠. 7년 동안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김 씨는 사기죄로 1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나 뵈서 그때는 사실상 단촐했어요.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랬고 신발도 뭐 구찌를 신고 있었는데 짝퉁이었고 그 3년 뒤에는 이제 시계도 뭐 롤렉스에 뭐 전부 명품에 출소한 지 반년 만에 김 씨는 슈퍼카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김 씨가 만난 특별한 인연 덕분입니다. 언론사 대표이자 교수를 역임했던 송모 씨였습니다.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취재팀장이었던 그는 2000년 무렵 특종을 여러 터뜨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제 친구 선배가 깜빵 동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되게 좀 모범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같이 본 거예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형처럼 자랑도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감방 동기로 만나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한테 내가 밖에서 이런 사람이고 천억대 아버지 천억대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내가 아 그럼 나도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뭐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제 씨를 타켓으로 이제 사기를 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는 김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아는 동생이 생겼는데 그게 얘가 돈이 많다. 뭐 큰 물건이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거지 그래서 그가 김 씨에게 2년 7개월 동안 약 17억 4천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거물 정치인을 소개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김무성 대표와 가깝게 지낸 데다 당대표 선거 시절 그의 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친한 후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겠어요. 김무성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참 대단한 양반인데 그 후배가 가서 그 키 오래나된 후배가 가서 사실 이래 이래 있는데 설명을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무성 국회의원도 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도 확인도 했을 거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형과 함께 포항까지 찾아와 김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의 배를 타고 관광도 했다고 합니다. 미리 구룡포항에 배들 섭외를 해놔요. 몇 시에 누가 오니까 그날 탈 수 있는 배를 좀 대놔라. 이 배가 우리 배다라는 거를 혹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라. 아, 자기 배다? 응. 실질적으로 아닌데 김 씨가 미리 돈을 주고 그렇게 섭외를 해놓는 거죠. 오랜 지인이었던 송 전 기자를 믿고 찾아온 김무성 형제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만들어놓은 사기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이 86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의 3대3 농구위원회 회장 취임식에 김무성 전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주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만 여겨졌던 3대3 농구와 수십억 투자금이 손쉽게 통장에 꽂히자 김 씨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억소리 나는 슈퍼카도 사들였습니다. 정작 선동 오징어 투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익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불임불산을 찾아왔습니다.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3월 한 물이 물산에 두고 누고 뭐 많은 사람이 얻어나고 내가 다 이야기를 다 했고 그 말할 때 돈을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돈을 들들들 들더라고요. 당황돼가지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누구만 와가지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하는 거라 내가 고객 한 잔 할게요. 당시 명함을 남기고 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80억 원을 넘게 투자한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이었습니다. 김무성 형제 외에 투자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송 전 기자의 소개로 시작된 인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은 무려 116억 원이 넘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 언론에서 가장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월간조선의 취재팀장이라는 분이 정계, 광계, 검, 경,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맥을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선뜻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 또는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계 인맥이 탄탄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선뜻하지 않았을까. 송 전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만남도 통화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짧게 전했습니다. 지난 4월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기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죠. 본인이 그래요. 오징어를 선동 오징어를 구입하려고 했대요. 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 20년, 21년 이렇게 뭐 19년 요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코로나 왔죠. 태풍 왔죠. 오징어 가격이 계속 수직 상승하는 거야. 타이밍을 놓쳤대요.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을 사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쇼핑하면서 쓰고만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 씨가 갖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다 소비한 것 같고요. 116억 원을요? 예. 그렇게 남아있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